오늘은 폐질환과 수면 박탈 특효제로 사용되는 백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합은 땅속 뿌리에 많은 인편이 모여서 구근이 100개가 합해졌다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참나리하고 생김새가 같은 과로 서로 많이 비슷하지만 백합은 6월에 꽃이 피고 참나리는 7월에 개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줄기에 씨가 맺혀 있으면 참나리이고 씨가 없다면 백합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백합꽃은 흰색과 주황, 분홍, 노란색의 여러가지 색상이 있고 참나리는 붉은색 바탕에 검은빛 미도는 자주색 점이 있는 게 차이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백합꽃은 방향성분에 의해서 당뇨병 환자의 증상이 개선되거나 좋아졌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백합꽃 한 다발을 방에 꽂아두면 목이 마르고 몸이 나른해지는 등의 당뇨병 특유의 증상들이 호전이 되고 몸이 상쾌해졌습니다. 이는 공기 중에 방향성분이 발산이 되어 불쾌한 증상이 소실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 문병 깔 때 백합꽃을 가지고 가면 좋은 선물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꽃은 멜라닌과 방향성분으로 상업용 향수 및 주름 개선 화장품을 제조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특히 뿌리를 이용해 특별식으로 요리를 만들어 즐겨 먹기도 하며 구근에는 아미노산과 플라보노이드, 다량의 녹말과 폴리페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성미는 달면서 차거나 평한 성질을 지녔으며 폐와 심, 대소장에 들어갑니다. 먼저 양리실험에서 백합탕제는 강장작용과 진정작용, 백혈구감소증, 수렴작용, 지혈작용, 항과민작용이 있었습니다. 살모넬라균과 고초균에 대해서는 강한 억제 반응을 나타내었고 바이러스와 악성세균을 죽이는 항생제 효과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암모니아 수에 의해 유발된 생지에서 기침과 가래, 폐에 대해 지혜작용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폐의 관류량을 증가시켰으며 히스타민에 의한 두꺼비의 천식에 기량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백합탕제는 폐를 촉촉하게 하고 만성기침과 가래를 없애며 화를 진정시켜 정신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폐포 주위의 염증세포와 확장된 폐포 크기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킴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증상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담배연기를 실험지에게 노출시켰을 때 백합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은 담배연기 노출군과 비교해서 유의적으로 체중 변화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는 백합과 길경, 환기, 폐모 감초를 배합하여 방사선 치료를 한 결과에서 폐색성 폐렴과 폐종양에 대해 유효함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폐암 및 폐질환에는 백합과 폐모 환기 각 10g에 물 1L에 달여 복용하면 되고 꽃을 솥에 쪄서 먹거나 삶아 죽을 끓여 먹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특허 논문에서 백합 추출물은 바이러스 세포 융합 저해 활동과 감염 및 인체 면역 결핍에 대해 효과가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위별에 따른 백합의 꽃과 잎 구근 추출액은 강력한 항균 효과를 나타내었고 이 중에서 꽃 부위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활성이 있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백합과 연자욱 혼합 추출물은 뇌에서 기억의 저장과 상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특히 이들 배합은 감정적인 행동을 조절하고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신경보호 효과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수면장애와 백합병 성기능 감소, 불임, 비만, 우울증, 불면증을 개선시킬 수가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때는 백합과 연자욱 각 10g씩 배합해서 달여 먹거나 또는 산재나 환재로 만들어 복용하기도 합니다. 백합은 특별히 알려진 독성작용은 없어 큰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다만 소화력이 약한 소민 체질과 대변이물과 하루에도 여러 번씩 화장실에 가는 사람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